4위 김동성. 연일 불미스러운 스캔들에 휩싸였던 전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김동성. 이번엔 친모 살해를 의뢰한 여교사와 내연 관계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강남의 명문중학교 여교사 A씨의 친모 살해 청구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었는데요. 지난 18일 이 사건을 계속 취재하던 한 보도매체가 여교사의 내연남이 김동성이었음을 밝혔습니다. 이 매체는 두 사람이 작년 4월에 처음 만나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왔을 정도로 은밀한 관계를 맺어왔다고 전하며 A씨가 김동성에게 최고급 차량과 명품 시계 등 수억 원어치의 선물을 하고 함께 살기 위한 고가의 아파트까지 찾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한 아파트 그 계약 시점이 다가오면서 목돈 마련이 절실한 상황에 A씨가 몰리게 됐고요. 예, 예. 그 무렵 살인을 청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거의 그 맞물립니까? 무렵이네요. 네, 예. 이걸 김동성 씨는 전혀 몰랐다는 거죠. A씨 어머니로부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전해 듣고 그제서야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예, 예. 그 주장대로라면 살인 청부 범죄와 김 씨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겠습니다. 예. 다만 내연녀 A씨가 끔찍한 범죄를 계획했는데 그로부터 일반적이지 않은 고가의 선물을 수차례 전달받고 또 간접적으로는 그렇게 요구한 듯한 정황도 있거든요. A씨가 친모 살해를 청부한 가장 큰 이유가 내연남 김동성 때문일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김동성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파트가 있고 뭐 등기부 등본인가 떼가지고 저한테 카톡도 보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금전적으로 다가왔어요. 나중에 이제 그 어머니한테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친족 뭐 살해라. 근데 저는 그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 주고 뭐 갖고 싶어 계속 물어봤어요. 나 뭐 시계 좋아하고 차 좋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교사에게 고가의 선물을 받은 것은 공인으로서 잘못했지만 불륜 의혹과 범죄 관련성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하며 억울하다는 입장과 함께 언제든지 경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김동성과 여교사의 불미스러운 스캔들, 그 진실은 무엇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